지난 몇 주 동안은 혹시 우리가 인생 학교에 다닌 게 아닌가요? 윤여정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고 거침없이 우리를 통쾌한 마음을 갖게 해준 것으로 지금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그 자체만 가지고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녀가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상을 받고 나서 아카데미 조연상이겠죠? 1등, 최고 그런 거 말고 최중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나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쟁만 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는 슬퍼하고 그런 삶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생각의 변화 또는 관점의 변화, 그것은 중간 정도로 최고가 되면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윤여정 배우는 어떤 인생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윤여정의 인생 지혜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답게 하라. 윤여정 씨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오픈할 수 있고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자신답게 하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냥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직설적으로 하고 직접 화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그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진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어딘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로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나이든 또는 시니어이든 간에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여정의 인생 지혜는 가면을 벗어라입니다. 너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히 우리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뭐뭐 인체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는 척 하거나 마음속에 없는 말로 그런 척 하거나 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는 채 한다든가 있는 채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척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여정 씨는 그 가면을 벗도록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가면은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 가면을 훌쩍 벗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닌가요? 윤여정 씨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서 자기 자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여정의 인생지의 세 번째는 행복은 미루지 말라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있다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뭔가를 더 갖추었을 때 행복해지지 뭐. 지금은 희생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윤여정 씨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녀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행복은 미루어서 찾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살려내고 재능을 발휘하고 배워나가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케어링 해주고 이런 가운데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마치 인생 학교에 다닌 것처럼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윤여정 배우의 인생 지혜처럼 우리도 뭔가를 그녀를 통해서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